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영호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가 GV-E10이고 그다음에 이 카메라는 GV-E10 마크2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어저께 발매가 됐고 지금 하루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많은 것들이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유튜버 분들이 좋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일단 빠르게 변화된 것과 그 다음에 단점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GV-E10 같은 경우가 외형에서 가장 많이 무엇이 변했냐면은 여기 있는 사진 영상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슬로잉퀵이죠? 네. 슬로잉퀵이 버튼으로 눌러야지 이렇게 변화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촬영을 하다가 이게 사진용인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꽤 직관적으로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으로 하면은 사진이고 가운데가 영상, 오른쪽이 슬로잉퀵으로 바로바로 딱딱딱 이동하면서 내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변화가 크게 된 것은 지금 보면 그립의 두께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그립의 두께가 바뀐 이유가 지금 배터리를 보게 되면 전작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는 FW50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소니 2세대랑 1세대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런 배터리죠. 꽤 오래된 배터리인데 이게 드디어 풀프레임용 FZ100이라고 하는 배터리로 훨씬 커졌습니다. 사이즈도 커지고요. 사이즈 그렇게 많이 커진 것 같지 않다, 그죠? 그런데 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실제 구동시간도 2배 정도 늘어났고요. GV-E10 같은 경우가 뭐 60분, 70분 정도 녹화를 했었다 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GV-E10 마크2 같은 경우는 130분, 140분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용량이 늘어난 만큼 촬영 시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세 번째는 바로 번들 렌즈입니다. 번들 렌즈가 11년 만에 드디어 완전 리뉴얼이 됐어요. 뿅뿅 나오죠. 전동 줌으로 사용하는 번들 렌즈인데 화각과 조리개는 다 동일한데 주변부 화질이 훨씬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렌즈가 전작보다 훨씬 가볍고 외형에 있는 질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있는 화이트 바디나 블랙 바디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실버 이제 렌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렌즈 같은 경우는 좀 반짝반짝한 유광 재질이라 지금 있는 현세대 바디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 렌즈였었거든요. 이게 이번에 리뉴얼이 되었죠. 이렇게 외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내 내부 기능은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서 해볼게요. 자, 렛츠고! 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GV-E10 마크2는 2600만 화소의 크롭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고화질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도 성능이 뛰어난데요. 오토포커스 시스템이 정말 강력해요. 얼굴과 눈을 인식하는 기능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해서 영상 촬영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영상 촬영 옵션이 매우 다양한데요. 4K 60프레임 4:2:2 10비트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더 풍부한 색상과 디테일을 가진 영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회전 가능한 3인치 터치 스크린이 있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이 편리합니다. 특히 셀피 촬영이나 낮은 각도에서의 로우 촬영 앵글이 유용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크기와 무게가 이전 모델보다 늘어났어요. FZ100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크기와 무게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립감이 더 좋아진 게다 그래서 이건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이 완전히 평평하게 노이즈가 안 씁니다. 특정 각도에서 촬영할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삐뚤게 보이거든요. 또한 버튼 감도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요한 순간에 설정이 변경되거나 줌이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촬영할 때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제 좀 편하게 촬영하려면 셀피 스틱 이제 밑에다 껴가지고 촬영하면 좀 괜찮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는 바디의 손떨림 보정이 없어요. 디지털 손떨림 보정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1.5배 크롭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4K 60프레임에서 1.1배 크롭만 발생해서 아주 약간의 크롭만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 결국 디지털 손떨림 보정을 사용을 하면은 1.5배 크롭이 돼버리죠. 빠른 움직임을 촬영할 때는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기계식 셔터가 없어졌습니다. 영상용 카메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플리커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로 플래시 사진을 찍을 일은 없겠지만 전자 셔터인데도 플래시 동조가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30분의 1초예요. 그 정도 동조 속도면은 이런 기능은 대체 왜 넣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GV-E10 마크2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카메라는 브이로거, 콘텐츠 크리에이터, 여행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카메라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